잠깐 토마스, 우리 저 밑에도 살펴보자. 스티브는 저기 없을 거야, 퍼시. 저긴 광산으로 가는 길이야. 짐차들이 달아났을 때 우리 내려갔다 왔잖아.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자, 토마스. 혹시 모르잖아. 알았어, 퍼시. 가볼게. 넌 채석장에 돌아가 봐. 걱정 마, 토마스. 꼭 찾아낼 테니까. 토마스는 무성한 숲을 틈으로 선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스티븐! 스티븐! 선로의 마지막 부분을 지탱하는 목재가 썩어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토마스는 선로 끝까지 내려갔어요. 광산 입구는 돌더미에 막혀 있었죠. 스티븐이 여기 있을 리가 없지. 토마스가 다시 올라가려는데 선로 밑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저건 스티븐의 굴뚝이야. 스티븐! 스티븐! 토마스! 스티븐은 경적을 울리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안 났죠. 보일러가 거의 말라버렸거든요. 이건 헛수고야. 스티븐은 여기 없어. 저것도 다른 기차의 굴뚝일 거야. 스티븐은 다시 한번 시도해봤어요. 온몸에 힘을 모아 경적을 울렸죠. 방금 전에 그 소리는 저 안에 있구나. 걱정하지 마요, 스티븐. 꼭 구해줄 테니까요. 근데 저 바위를 옮기려면 도움이 필요해. 토마스는 온 힘을 다해 언덕을 올라서 울프스테드 성으로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습니다. 잭! 잭! 어? 왜 그래, 토마스? 토마스는 잭을 짐칸에 태우고 광산으로 달려갔어요. 스티븐! 저 돌아왔어요! 제 친구 잭도 함께 왔어요! 잭은 트랙터거든요! 금방 거기서 꺼내드릴게요, 스티븐!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죠. 이런 건 내 전공이야! 걱정 마, 토마스! 내가 금방 다 치워줄게! 광산 입구가 열리자마자 토마스는 곧장 달려갔어요. 조심해, 토마스! 약한 선로가 바퀴 밑에서 삐걱댔지만 토마스는 용감하게 그곳을 지나 광산에 들어갔어요. 스티븐! 스티븐! 토마스! 오, 날 잊을까봐 걱정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스티븐. 제가 여기서 꺼내드릴 테니까요. 정말? 난 또 광석이라도 캐볼까 했지. 탄광에서 나가는 길조차 못 찾다니. 네 생각이 틀렸나봐, 토마스. 난 이제 쓸모없는 기관처라고. 아니에요. 백장님이 특별한 일자리를 주신대요. 영지에서 일하는 거예요. 나 같은 골동품 기관차한테 일자리라고? 확실한 거야? 네. 백장님이 낡은 성을 복원했거든요. 손님들에게 성 안을 구경시켜주는 일이에요. 아저씨는 백장님의 든든한 기사가 되는 거라고요. 진짜? 우와! 아,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낡은 광산 속에 갇힌 채로는 기사 노릇을 못할 테니까. 스티븐! 예! 스티븐을 찾았다는 소문은 이미 섬 안에 쫙 퍼져 있었죠. 설마 날 보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널 보러 왔지. 네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차인데 그러니. 어서 성으로 돌아가서 개장식에 참석할 준비를 하자. 제가 뭘 했어요? 오, 백장님! 광산 속에서 궤짝을 찾았어요. 그 궤짝 안에는... 어쩌지? 조심해라! 위험해! 선로가 주저앉으려고 해! 자꾸 미끄러져요! 선로에 매달려! 있는 힘껏 선로에 매달려야만 해! 도와줄게, 토마스! 힘을 내거라, 쟤! 이걸 어쩌면 좋죠? 어서, 토마스! 끌어올려! 계속 버티는 건 무리야! 그렇지! 만세! 정말 훌륭해! 아휴. 브라보, 잭! 브라보, 토마스! 좋아. 돌아가서 준비를 하자. 내일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하루가 될 테니까.